화장실에 가면 유증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았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의 일도 안 하고 있고 자식도 없고 병원을 4번 방문하든 열이 높아 진료 불가를 받더라도 아픈 상황이 남들과 동일하다고 보면 나는 현재 병원 오는 것에 자유롭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거나 집으로부터 병원이 멀리 있거나 이 중 하나라도 해결이 안 된다면 아픈 와중에도 병원 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한 가지의 제약이 더 걸려있지 않은가. 코로나 유상 증세 여부.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만 해도 직장하기 거리만 해결이 되면 진료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에 오기 위해 가족 또는 어린이집 도움을 받아 시간을 내어 방문을 하여도 유상 증세가 있을 경우 지금 나처럼 순사가 언제 올지 전혀 예상 못한 채 기다려야 하고 또는 진료 거부를 당할 수도 있고 겨우 다녀왔다고 해도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병원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면 코로나이든 아니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친구한테 들은 얘기다. 친구 얘기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격리된 채 1시간 반째 이렇게 앉아있으니 코로나가 정말 많은 곳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오늘이 마지막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겐 더욱이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 또한 지나가서 마스크 없이 그때 참 힘든 시기였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옷 좀 위아래 이걸로 갈아입을 거예요? 이게 안에 들어가서 갈아입으세요. 속옷 차리하시고. 지금 가래 뱉으실 수 있어요? 그랬구나. 별로 안 나와요, 가래는? 일단 코 찌르는 거 부탁해요. 거의 들여서 치시고. 코피가 너무 많은데. 아, 괜찮아요. 괜찮았죠? 그냥 뜯어가지고 주황색 통에 가래 좀 뱉어보세요. 결과는 바로 나와요. 결과는 오늘 밤에 나와요. 네? 오늘 밤에. 그때까지 저녁이 있어요? 다른데 이동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경기네요. 결과 나오면 경기 풀릴까? 오늘 밤 12시. 네? 12시까지 여기 있어야 된다고? 아니, 12시 전에도 딴 데로 옮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격리구역. 격리구역으로? 네. 코로나 검사 나오면 지금 이제 6시인데 여기 있어서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해열제랑 진통제를 맞고 있고 목까지 통증이 더 심해져서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고 여기서 나를 살 것 같습니다. 열을 처음에 재고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서 일시적인 것 같은데 다시 체온을 재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와 같은 사람이 밖에 격리가 돼서 한 4~5명 정도가 있었고 차례대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검사를 처음 해봤어요. 콧구멍이 너무 아프네요. 피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근육통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온도가 올라간 걸 확인했기 때문에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만 그런다고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절차대로 하는 게 맞고 그에 따르고 있는데
걱정인 건 매트 시까지 격리된 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 집에 못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충전기도 없고 배터리도 다 따라가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같아서 조금 전에 의사 왔다 갔고 진통제 두 번째 들어가고 있고 한 잔에 결과가 나왔고 1D가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기는 하는데 의사 말로는 피검사 우선은 크게 문제가 없어서 추가적인 검사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의심하는 것과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암이 뼈에 전이 됐을 경우 뭐 지금도 말하는 거는 다 경우의 수이고 피수치가 다 정상인 점 그래서 다 가능성이라고만 하지 확률이 완전히 높다고는 하진 않았어요. 첫 번째는 뇌에 쇠? 뇌에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확인하려면 척수추에다가 어떤 바늘 같은 걸 꼽아서 수액 같은 걸 뽑아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피검사가 정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일반 디스크가 아닌가 그거 심하면 목까지 올라오고 머리도 아프다는데 그렇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진료를 못 본다 진료 시간도 지났고 수술했던 과 간이식센터 뭐 척추 관련된 곳 뭐 이렇게 진료 예약을 잡아주신다고 하세요 빠른 시일로 이제 그 전문의의 얘기를 듣고 검사를 할 건지를 판단하고 여기서는 이제 진통제 하나 더 맞고 통증 잡아주는 약을 처방 받은 후에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 12시까지 그 코로나 검사한 거 기다릴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가서 문자 받아도 된다고 하네요. 지금 너무 좀 지친 상태이기도 하고 목이랑 등 쪽 열감이 있어요. 이게 아직 원인은 모르지만 뭔가 확실히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제발 폐하 전이나 이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고 어서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